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자, 오늘 진짜 것을 찾는 렘넌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토론에서 우리 렘넌트를 먼저 볼 것. 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아,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뻥치지 말고.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어떤 사람은 우정. 친구가 최고야. 친구면 돼. 조사님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살았거든. 친구가 최고야. 니를 위해서 감옥도 내가 대신 가줄 수 있어. 그러다가 평생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사랑이 최고야.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야. 늘 막 거기 목매달고 막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막 사랑 때문에 막 범죄를 저지르고. 봐봐. 그 얼마 전에 조사님 뉴스 보는 걸 좋아하니까 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하니까 그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아니면 니를 죽여서라도 내 옆에 놔둘 거야 하면서 진짜 여자를 죽였어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대. 왜? 평생 얘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또라이잖아. 어떤 사람 돈 아닌 척하지만 늘 돈에 매여서 돈 뭐 어디에 딱 그거 하면 기분 나쁜 거야. 뭐 가족들 행사하는데 막 나도 약간 그렇더라고. 엄마 생일인데 오빠랑 나랑 반반 하면 해가지고 내가 좀 뭐 더 쓰게 되면 씨 기분 나빠. 야, 다 돈 때문에 싸우고, 야. 나도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 씨, 내가 이거까지 했는데 저거까지 하라고. 씨,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돈. 돈. 매여가지고, 막. 뭐 해갖고 하는 데는 아깝고, 막. 내 막 뭔가를 위해서 사는 데는 아깝지 않고. 똑같이 잘 쓰든가. 그러는 거야. 또 뭐. 공부. 공부가 최고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게 완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돼 살아가는 거야. 난 노는 거. 난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놀면 돼. 그냥 신나게 난 놀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잠깐 3초 생각하면은 아, 스스로 알 거야.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번에 렘넌트 데이 때도 미얀마 선교사님을 가지고 했잖아요. 어제 보셨어요, 영상? 렘넌트 데이 때? 선생님도 보셨어요?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다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했는데 전사님이 이걸 만들면서도 우리 수연쌤하고 수민쌤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이번에 그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교사님이랑 소통을 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일로 했어. 악에 바쳤어. 이거 막 해내야 된다. 2주밖에 안 남았어. 막 쇠야 4일 남았다 하면서 막 아 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하고 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밤에 수연쌤 옆에 있어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막 선교 사역과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는데 와 정말 있잖아 우리 렘넌트들 그런 데서 살 수 있겠나. 전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못 살아.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사람들 싫어. 그런 외국인 시커먼 외국인.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편집. 그 뭐야 그냥 이렇게 나랑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 뭔가 뭔가를 챙겨야 되고 지금 챙기는 것도 힘든데 막 그 고아원에 막 렘넌트들 막 다 챙기면서 막 그렇게 산다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해. 근데 성교사님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뭐 후원해 주는 것도 없고 뭐도 없어. 오히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넘긴다. 이제 넘기는 후임이 누군지 꼭 누가 누구한테 넘기는지가 얘기하시더라고. 딱 듣는데 너랑 같이 공부했던 나랑 엄청 잘 지낸 친한 동기 오빠인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오빠 미얀마 가나 왜 숨겼어? 죽을래? 이러면서 막 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제 선교 현장도 세대가 교체되어지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산업인도 중직자도 이제 교체의 시기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이 성교사님이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남겼어. 그 현장에 남겼어. 거기 있는 제자들이 각자 미얀마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선교사님은 제자가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 제자가 많대. 그러니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남긴 거야. 그 미얀마 땅에 그 3% 기독교가 안 되는 그 현장에 너무 막 은혜가 밀려오더라고. 막. 늘 다치진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막 우리는 너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모르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데이 보면서도 조이야 네 마음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것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왜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이면 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중요한 이 진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감정 나 자신 내 거 내 기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는 거야.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공부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내 자랑 내 기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정말 칭찬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했거든. 막 다락방 많이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막. 근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세상의 것 사람의 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이 말하는 걸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의 것은 뭘까? 그거에 결론 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님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느꼈어요. 선교사님이 진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현장에서 내 전사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 그 통화를 좀 녹음하고 싶었는데 녹음 기능이 없어가지고 너무 수연쌤 막 내한테 전사님 울 것 같아요 저 다 들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나도 막 눈물이 나. 단순한 그런 감동이 아니라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아,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것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이거를 알면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과 알면서 살아갈까? 아, 다른 사람들 떠나서 나는 이게 다라는 걸 알까? 여기 우리 청년 선생님들, 대학 선생님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데에 문제와 사건을 너무 많이 만났어. 홍해 앞에서 서고 여리고 앞에서도 서고 막 다 왔다 싶었는데 막 전쟁이 있고 막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늘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위기 앞에 갈렙이 그때의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 무슨 말이냐면 계속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안악산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자신 가짜예요. 오늘 나는 얘 싫었다가 내일 되면 얘가 좋아져. 다 가짜야. 진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것을 붙잡고 진짜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렘너트들과 우리 전도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셔야 돼요. 아멘? 본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틀린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조이야,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왔어?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진짜의 것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진짜의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진짜의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진짜의 것이 뭐야? 조이야. 어? 말씀 읽걸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네 인생에 진짜의 것은 늘 부모한테 들었던, 늘 이모한테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아 말씀? 뭐 기도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해답되시는 이 답이 너의 진짜의 것이 돼야 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전사님 얘기했잖아.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진짜 답이 몰라서 죽어가는 거야. 내가 저 그때 우리 2주 몇 주 3주 전부터 얘기했잖아. 친구가 자살했다고. 랩너트의 첫날에.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어. 야 왜 근데 그렇게 된 건데? 하면서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몰랐어요 나는.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눈썹 문신도 받고 이랬거든. 그 친구가 신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대요. 내랑 동갑인데 여자인데 예뻐. 신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는 거야. 신병을 알았는데 무당 팔자인데 무당이 되기 싫어서 타로 카드 이거를 했던 거야. 타로 장사를 했대. 난 몰랐거든요. 연락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살아서. 타로 카드, 타로 장사를 하고 살았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삶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통 뭐라 그래요? 힘내라, 힘내라.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너의 친구잖아.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결국은 그 친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거야. 야,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제3자인 그 친구가 전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복음 가지고 있는데 니는. 그 불신자 친구인데 시집을 갔는데 다락방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 불신자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그래서 집사야, 예강교회. 근데 나한테 가는 거야. 난 복음이 잘 안 들린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집사인데. 잡사야. 잡사.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애들 이렇게 힘든데 네가 왜 안 했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를 낳았어. 나 애기를 복음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른다. 근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랩런트들 너무 행복하게 자라더라. 우리 애기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와줘서 해달라. 근데 내 이제 가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친구들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자고. 네가 해라. 난 못하니까.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틀린 것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그렇게 있다니까. 근데 나는 굉장히 이 친구들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어.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김진용 목사님과 다락방 했던 애들이야. 복음이 뭔지 들어봤어. 근데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진짜가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야. 답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니까. 그거 와서 주면 돼. 또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말로만 듣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얘기 말은 잘하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야, 말은 잘하지. 실제로 그런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니네들 눈앞에서 죽는다고 생각해봐. 세상은 완전히 틀린 것 속에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미신, 우상, 굿. 야,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는 채. 니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가 뭔지, 아이고 뭐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 막 말씀 듣기 싫어, 막 기도 와 대다 치워 이러고 있을 동안 틀린 것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진짜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니네가 아이고 교회 뭐가 기분 나쁘고 뭐가 마음이 상하고 뭐가 뭐 어떻고 뭐 내가 감정이 이런데 뭐가 이런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 맨날 왜 오빠 사랑 안 해줘, 오빠 왜 사랑 안 해줘, 오빠는 왜 나를 사랑 안 해줄까. 내한테 전화해서 맨날 오빠는 왜 사랑 몰라 너 그 오빠 마음. 근데 늘 그런데 가 그럴 때 동안 완전히 세상은 영적으로 재앙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앞으로 우리 소년부 랩런트는 결혼도 이렇게 하세요. 정말 진짜 복음이 답이라는 걸 아는 남녀가 만나서 둘이가 딱 만나셨을 때는 로마서 16장 팀처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팀으로 가세요. 뭐 우리 집은 몇 평짜리 뭐 내 나는 뭐 반지는 뭐 어떤 거 뭐 우리가 살면서 뭐 신혼여행 어떤 거 중요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포럼되어져야 될 내용은 이거야. 완전 재앙 속에 틀린 것 속에 갇혀져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지 이 고민이 되어지는 이게 진짜 친구 관계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카페 가고 좋지. 근데 한번 하고 가면 끝이야. 그거는 없어.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랩너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 왜? 왜 끝냈는데? 재앙 만난 이 현장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모든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 딱 한 가지 뭐? 그리스도의 답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필기도구 가지고 와서 적어라. 적고 나한테 검사 맞고 가라. 알겠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왜 줬는데? 권세 가지고 휘두르라고?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죽어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카즈키하고 우발도 차세대 선교사를 왜 불렀는데? 우리 차세대 선교사예요. 우리 차세대 선교사예요. 우리 뭐 이래요. 이런 짓 하라고? 아니야.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을 일본 현장과 멕시코 현장에 살리라고 보낸 거야. 그거 모르면 우리 랩런트도 그거 못 깨달으면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뭐 불신자면 아, 기분이 나쁘고 막 아, 싫고. 그 불신자가 왜 그러는데? 이거 모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야. 영적으로 좀 보세요.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진짜의 것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병이 많은데요, 우리 가정은 복음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잊혀진 세월호 사건,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은 아직까지 잠도 못 자면서 살아요. 그 바다에서 찾지 못한 내 자녀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거기 남아있는 형제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바다에 두고 온 내 형제 때문에 그 평생 그 하늘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완전 영적으로 붙잡힌 현장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보좌와 시공간과 2, 3, 7 나라를 살리는 진짜의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틀린 것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의 것을 가지고 찾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이자 3번입니다. 우리가 진짜의 것을 알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왜 안 들리는 줄 알아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 속에 없었기 때문에. 존사님이 지금 그 현사랑 사모님을 계속해서 현사가 지속되고 있어. 다락방도 하고 막 이런 예배 태도가 달라. 아 뭐 쟤만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의 한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두환이도 그렇고 싹 보면은 한주간 어떻게 예배 생활을 가졌는지 태도를 가졌는지 알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 알아들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것임을 알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의 답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 불신하고 헛소리하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불고 난리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잖아. 어떤 흐름? 가나안 땅의 흐름으로 가는 거야. 삶이 다른 거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두 번째, 기도가 완전히 내 안에 뿌리 내어지고 누리게 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세 번째, 전도가 체질되어져요. 한 번 더 느꼈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 내 삶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어.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있으면 돼. 우리 담임 목사님, 전사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된다. 말씀의 흐름만 타면 된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메시지 그냥 우리가 듣는 거는 한 번이지만 현장에서 듣는 거는 한 번 하고 또 그 주에 해야 되는 메시지 녹화하고 하면 막 메시지 3개, 4개씩 들어요. 전사님 얘기해. 아, 목사님 메시지 무슨 3개, 4개씩이나 하냐. 아무도 그거 끝내면 되지. 한 개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래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야. 진담도 있어요. 4개, 5개씩 내리세리 들어봐. 힘들어. 자, 그러면 괜찮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눈만 잠깐 감아도 돼. 하나님, 미얀마 씨. 눈만 잠깐 감아도 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니까. 왜?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내 삶의 딱 근본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진짜 것이 딱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 붙이신디. 진짜로. 내 주변의 불신자들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다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데리고 오겠다잖아 애들을. 내가 먼저 얘기 꺼낸 것도 아니야. 지가 먼저 했어. 근데 우리가 한 3년을 안 만나고 살았어요. 나도 너무 바빴고 니는 교회 사람들만 잘 챙기지. 이 오해들 속에서 안 만나고 살았어. 근데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 만나야겠다. 근데 그거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전도를 막 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전도지 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틀린 재앙 속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의 것을 주는 그 일에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다고? 서론에 붙잡혀 있다고.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붙잡혀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야. 진짜 그렇게 다 살아가요. 진짜 것을 찾으세요. 왜? 교회는 틀린 재앙 속에 해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진짜의 것을 찾으세요. 한 주간. 그 속에 있으면 기도는 당연히 되어지고 전도도 당연히 보여지고 살리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이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맨날 기분 나쁘고 제발 좀 그만해라. 뭐가 어떻고 막 먹는 걸로 싸우고 막 왜 그러는데? 진짜 것을 찾으세요. 수준 낮다. 이 틀린 것 속에 있는 게. 진짜 선진국은 뭐냐? 일본처럼 좀 잘 산다고 선진국이 아니야. 진짜 선진국이 뭐냐? 진짜 선진국은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재앙 만난 시대에 답을 주는 게 진짜 선진국이다.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틀린 기준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눈 감으세요.